나옹 스님은 후에 조선왕조 개국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한 무학대사의 스승이었습니다. 나옹 스님은 원나라에 계실 때 찾아온 무학 스님과 몇 마디 문답을 나누어 보고는 그가 법기임을 간파하시고 곧 인가를 하셨지요. 죽어버렸느냐? 무학 스님은 나옹 스님보다 연세가 8살이 아래였는데 간혹 끼니를 잊은 채 수년 동안을 참선에 몰입함으로 이를 본 나옹 스님이 이렇게 죽어버렸느냐 하고 물으시면 빙그레 웃어 보이기만 했다고 전합니다. 오늘은 내가 너를 속이지 않을 줄 알라. 서로 아는 사람이 천하에 가득하다 해도 마음을 아는 이는 멸치나 되랴. 너와 나는 한 일간이라. 이 한 말씀만 들어도 나옹 스님이 무학 스님을 얼마나 아끼시고 그 장례를 기대하셨던가를 짐작하실 것입니다. 나옹 스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도가 사람에게 있으니 마치 코끼리가 어금니 있음과 같아 숨길 수 없나니라. 차후 내가 어찌 남의 선도자가 되지 않으랴 뿐인가요? 나옹 스님의 어록에는 무학 스님에게 보내는 다음과 같은 개송도 전합니다. 언제나 분명하여 허공 같은데 무엇하러 만리의 밝은 스승 찾는가? 제 집의 보물도 찾기가 어려운데 참뜻을 알아 가사를 전하는 것 가지 위에 가지로다. 나옹 스님은 이렇듯 무학 스님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으셨고 앞날의 일을 이미 예지하셨지요. 그런 무학 스님이 바로 공민왕 5년, 그러니까 나옹 스님이 원나라 황제의 부르심을 받아 광제선사에서 개당법회가 열렸던 바로 그해 여름, 귀국을 하고자 나옹 스님을 찾아 뵙자 스님은 다음과 같은 당부를 내리십니다. 그대는 자기 본분을 깨달았으니 대장부에 할 일이 끝났다 할지 모르나 이제는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할 일이 더욱 크도다. 그리고 글을 써주니 도인의 마음가짐이란 세상 사람과 다르니 선과 악과 성스러움과 삿됨을 생각지 않으며 의리에도 따르지 않고 마음 내고 입김을 뿜음에 날아오는 화살을 칼로 받아치듯 말과 뜻이 서로 합하기를 물에 물탄 듯하라. 그래야만 한 입으로 주인이니 객이니 하는 상대 경계를 집어삼키고 몸으로 불조사의 관문을 투과하느니라. 이를 두고 학자들은 지공화상과 함께 나옹 스님과 무학 스님은 임계선의 선풍에만 얽매이지 않고 조동 선풍적인 활선의 의미가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찌 됐건 나옹 스님은 그날 무학 스님을 고국으로 먼저 보내면서 최초 지공화상을 만나 문답하던 일을 회상하셨지요. 누가 그대를 여기 오라 하던가? 혜근이 스스로 왔습니다. 무엇하러 왔는가? 뒤에 사람을 위해서 왔습니다. 뒤에 사람을 위해서 왔습니다. 바로 그 뒤에 사람이 무학이었으니 든든한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나옹 스님이 이렇듯 무학 스님의 일을 회상하고 있을 때도
남행길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명신아. 예, 큰 스님. 네가 좀 전에 개당 법회는 무척 성대하지 않았겠느냐고 물었으랬다. 예. 성대했지. 나로서는 평생 잊지 못할 법회였느니라. 예. 스님은 그때의 일을 다시 회상하셨습니다. 이날 황제는 먼저 원사 전모가를 보내어 금난가사와 폐백을 내리시고 황태자도 금난가사와 상하불자를 내렸지요. 또한 이날에는 많은 장관과 속관, 사대부와 서민하며 여러 종림의 장로들과 강호의 승려들이 구름처럼 모였습니다. 나홍 스님은 가사를 받아들고 공중내시에게 물으셨습니다. 산하대지와 초목총림이 다 하나 법왕의 몸인데 이 가사를 어디다 입혀야 하겠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가사는 여기 이렇게 왼쪽 어깨에 입혀야 하는 것이오. 예, 스님. 만당하신 대중에게 묻겠소. 가면이 베고 고요하여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찬란한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대중이 대답이 없자 스님은 스스로 대답하십니다. 구중 궁궐의 부처님의 입에서 나왔노라. 스님은 가사를 입고 향을 사른 뒤에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의 향은 서천의 108조인 지공대화상과 평산화상에게 받들어 올림으로써 법유의 은혜를 갚는 것이오. 법유? 그것은 젖먹이가 어머니의 젖으로 자라듯 나홍 스님 자신이 지공화상과 평산화상의 법의 젖으로 자랐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스님은 법좌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주장자를 가로잡고 사자후를 하셨지요. 날카로운 칼을 온통 들어 정령을 행할 것이니 얼음얼음하면 목과 목숨을 잃을 것이니라. 이 칼날에 맞서리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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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 한 좋은 돛대의 바람으로 바다를 지나가노니 여기서는 배 탄 사람을 만나지 못하리라. 스님은 다시 불자를 세우고는 설법을 계속하십니다. 삼세 모든 부처님과 역대 조사님네와 천하의 노화상들이 모두 산승의 이 불자 꼭대기에 앉아 큰 광명을 놓으면서 다 같은 소리로 우리 황제를 봉축하는데 대중은 보는가? 만일 보지 못한다 하면 눈은 있으나 장님과 같고 본다 하면 어떻게 보는가? 보고 보지 못하는 것이나 알고 모르는 것은 한쪽만 향해 말하는 것이니 필경 그것은 무엇인가? 꼬리 긴 손은 불자를 모르는구나.
황제 선사법당에 모인 대중이나 우리 같은 범부로서야 스님의 설법 내용을 어찌 다 한마디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허나 그들의 속국이라 이르던 고려국의 한 선승이 만당한 대중들을 향해 이렇듯 당당히 사자후를 말하니 원나라 사람이나 중원 사람이 다 경악의 눈으로 스님을 우러러 보았을 것이오. 거기 참석한 고려인이라면은 가슴 뿌듯이 고려인의 긍지를 아니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명신 또한 그때 그 광경을 상상하여 감동된 마음을 누르며 걷고 있었지요. 그리고 한참 만에야 이어쭙는 것이었습니다. 큰 스님, 개당 법회 이후로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듬해 광제선사를 떠나 두루산에 논일다가 다시 법원사로 돌아와 지공화상을 찾아 뵀지. 예. 그리고 다음 해에 고국에 돌아왔느니라.